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3월 29일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자, 다음 주 업종 대표주들 전략 제시하는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일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20일 인근의 양대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20일 인근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1.87% 상승, 코스닥 1.20% 상승입니다. 만 20일 인근의 저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 초반부터 말씀드렸고 조정을 받았어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선물이 그리고 미국 시장이 4% 인근으로 그죠?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선물인데요. 뭐 똑같아요. 그죠? 나중에 또 본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일 인근 가니까 어떻게 된다? 20일 인근 가니까 조정받아요. 지 아무리 강하게 올라와도 하락 추세 전환됐던 추세는 한 번에 뛰어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저항을 받고 있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받았다 이겁니다. 미국 시장도. 그러면 올라가기가 용이할까요? 추가로 처지기가 용이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나 주식의 기본적인 분석에 의하면 장대 음봉으로 밀리면 그 다음에는 추가 하락한다가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2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는 한 2700조 가까이 경기 부양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하자마자 3시간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쳤고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개인 1인당 145만원 정도 지원, 중소기업의 구제자금으로 450만원씩 지원, 그리고 해고 실업 해고자들 실업보험에 300만원씩 지원, 이 부분은 프리랜서나 임시직에도 적용된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전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대급으로 328만 3천명이 신청을 했다 합니다. 자, 전세계가 다행히 반등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뭐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국제유가도 여전히 시원찮은 그런 상황이고요.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는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IMF 게오르 기에바 총재는요, 경기 침체가 이제 접어들었다.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결코 못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 마이너스 3%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하락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날 개장했을 때 거의 자명하거든요. 자, 닥터K는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은 이틀 전부터 인버스 들어갔고요. 전일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를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15% 비중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도 인버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의견들을 좀 잘 따랐으면 시장 하락할 때 해칭, 그죠? 사실 우리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어요. 하락한다고 참 좋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 집중되고 있고, 자, 연기금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어저께 장막판에, 여기 보시면 기관이 초록색이고요. 여기, 그죠? 여기가, 연기금이거든요. 요거, 그죠? 연기금이 땡기면서 저는 좀 끝났는데요. 큰 대세는, 지금 조정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연기금이 좀 받쳐주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던지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닥터K 주식상처 탈출 팁 10. 외국인이 좌지우지합니다. 외국인이. 그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생방송 켜기 전에 삼성전자
다음 주 전략도 제가 방송에 올렸습니다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도 여기 49,000원권 저항이다 말씀드렸고, 그죠? 개인 투자자가 1개월 동안 9,500만 주 사들었고, 외국인은 1억 100만 주 매도했습니다. 5만 2천원 정도 평균 단가로 계산해 볼 때 5조 규모고, 5조 2천억 규모거든요. 자, 동화 개미 운동이라 칭하는 최근의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단기성 자금이 아닌 그저 제법 중장기성 자금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말씀 넣은 김에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내일 당장 좀 하락한다고 사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 화요일 이후 정도부터 앞전 상황처럼 아래꼬리 당기면서 양봉 나오는 거 보고 이중바닥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라. 만약에 그때 들어간데도 또 터진다. 42,500원권 여기 지지 되는 거 확인하고 한 번 더 매수해서 매수 단가 적절히 조절하시고 단기 박스권 아마 이룰 겁니다. 그죠? 더 쳐져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고요. 그럼 단가 위로 적절히 49,000원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 인근에서 또 매도하는 그런 단기성 전략을 저는 제시하겠습니다. 그냥 푹 묻어 가시는 분은 제가 지금 그렇게 좋다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인데,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다음 주 전략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볼 생각인데요. 19만을 지키려는 자, 19만을 뚫으려는 자, 그죠? 고지탈한 고지전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이고 싶은데요. 공매도가 19만원을 목숨 걸고 철통방을 하고 있습니다. 19만원 인근에서 계속 3-4일째 막히고 있는데요. 여기를 뚫는 순간 20만원, 21만원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위에 닥터K가 목표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고점을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고점을 왜 목표치로 보느냐, 저쪽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 인근 오면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청산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저항을 받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시다시피 이러한 저항권 직전 고점들을 저항을 받을 거거든요. 19만원을 돌파한다면, 조금 길게 본다면 21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닥터케이는 애초 여기부터 197,000원을 말씀드렸고 첫 번째 목표치고요. 자, 여기 강하게 빠졌는데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들어올리니까 19만원을 돌파한다면 21만원권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다고요? 19만원을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철통 방어하려던 공매도가 손들고 쇼 커버링 들어올 겁니다. 그죠? 이 마지막 고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 위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자, 그렇다면 올라갈 때는 그렇는데 처질 때는 176,000원, 여기 이평선들이 다 뭉쳐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하회한다면 주가는 이전 상황처럼 또 힘없이 하락 추세 전환될 수 있는데, 일단 한 번에 다 무너지기보다는, 그죠? 17만 6천원이 무너지면 16만원대를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단기 박스권 또 이룰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어디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 여기 위에,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에 17만 6천원과 19만원 사이 박스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응축하는 것이 좋지, 여기 밑에 한 단계 깨지고 난 다음에 16만원 인근에서 17만 6천원 사이 여기서 움직이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이 좀 하락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셀트리온 삼행제가 폭락장에서 아주 선방하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도 올렸습니다만, 3사 합병에 관한 이슈 3-4분기 주총회에서 의결을 한번 붙여보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진단키트 생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우선 사업자 선정 뭐 등, 그리고 해외에 지금 램시마 SC, 드룩시마, 호주마 등에 대한 제품군들 코로나 사태와 비교적 조금 무관한 그런 거 아닌가 라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뭘로? 자, 기관 외국인이 한 달, 1개월째 누적 포지션 보시면요. 매수입니다, 매수. 그죠? 매수. 좀 전에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매도예요. 그죠? 기관은 소폭 매도.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훨씬 추가 상승하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다면 월요일부터의 다음 주 전략은요, 17만 6천원 인근 왔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조금 터나는 거 보고, 그죠? 여기는 지지하는 거 보고, 17만 6천원을 지지하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매수를 조금씩 해 들어가야지. 그리고 최근에는 닥터케이도 아주 소극적으로 보통 한번 매수에 10% 제시를 하는데 5%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일 방송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데 닥터케이는 매수 의견을 KMW 밖에 하지 않았다 했는데 셀트리온 까먹었어요. 셀트리온도 했었습니다. 자, 포인트가 틀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KMW도 여기서 사하니까 6%가 날라갔고요. 물론 좀 쳐졌습니다만 셀트리온도 그죠? 여기서 사하니까 바로 그냥 날라버립니다. 좀 아쉬워요. 18만원대 사 그러고 5분 이내에 날라갔거든요. 그만큼 매수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라든지 지지와 저항의 포인트가 닥터케인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 그죠? 우측 상단에 보면요, 핸드폰으로 보게 된다면 이 세모 표시가 있어요. 그것을 누르다 보면 밑에 중단에 있는 카페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한번 수익 잘 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도 후원 가능합니다. 자,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죠? 팀케이 수익 공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 그죠? 상한가 3방 실현하고 48.8%. 자, 650만원 수익, 그 앞에 200만원 수익도 3분의 1 수익 있고요. 삼성전자 단기 이틀 만에 10.5% 수익 나는 상황, 그죠? 셀트리온도 차근차근 챙겨가면서 가는 분은 잘 챙겨가고 있고, 닥터케이는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가고 있는데, 그죠? 셀트리온 수익도 상당히 1090만원, 317만원, 290만원 한 분 계좌입니다. 전일은 SK하이닉스 카카오와 같은 중장기 종목들 다 던져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시장 빠질 거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인버스로 시장 하락에 대한 대비 15%씩 해놨으니 종목은 셀트리온과 KMW로 완전 축소해놓고, 그죠? 인버스는 보험 성량으로 드러났으니까 내일 지수 하락이 된다면 인버스에서는 수익이 좀 크게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스트 상황은 셀트리온과 KMW는 좀 잘 지켜내고 시장 하락폭에 대비해서 잘 지켜내고 인버스는 수익 극대화 된다면 그 전략도 완전 퍼펙트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KMW도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일본 그죠? 수출 계약도 있고요. 미국 법인, 여기가 미국 법인의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냥 여기 지지하니까 사 했는데 날라갔는데 나중에 뉴스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중국 시진핑 주석도 경기 부양으로 5G 공급망 구축하는 걸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KMW, RFHIC와 같은 종목들은 반드시 편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RFHIC도 35,000건 정도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살짝 들어가도 이제 괜찮은 상황이죠. 중국향으로는 RFHIC가 최대 수혜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누적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인버스가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이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하락할 때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그죠? 기관들이 비중 늘려놨던 거 시장 반등하면서 다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3일째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죠? 지수 반등해 봤자 20일 인근 가면 떨어질 거니까 미리미리 인버스 구축해 놨다 이겁니다. 그럼 내려가면 외국인이 손실이겠습니까? 수익인 겁니다. 그죠? 외국인 지속 매도 코스피, 코스닥 이 상황도 보십시오. 지수 폭락할 때 반대 매매 넣은 거 슬쩍슬쩍 받아놨다가 지수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올라오니까 착착착착 세게 던지지 않고 차익 실현 가볍게 착착착 해오면서 인버스 들어가고, 그죠? 그러한 부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는 좀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주구장창 사들어온다는 것이, 특히 코스닥은 반대 매매 다 당하고 급등하고 있는 거, 평당가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폭이 어저께가 최대 폭이니까 평당가가 좋을 리가 만무하죠. 꼭대기 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반복 자꾸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날 소극적으로 시장 관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종목 상담 가능한데요.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보십시오. 자, 시장의 큰 전망 말씀드리고 일단 방송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 받는 그죠? 음봉 시현됐습니다.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올라온 폭이 하루 이틀 4, 5일 올라왔으면 2, 3일 정도 조정해서 멈춰줘야만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그 조정폭은 적어도 여기 상승폭의 절반은 넘어가면 안됩니다. 피보나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너무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가볍게 조정받으면 조정받을수록 좋고 이렇게 큰 음봉으로 떨어지면 되지 않는다. 음봉으로 밀렸다가도 끌어당기는 그죠? 이렇게 양봉 시연이 반드시 돼주면 좋겠는데 내일 첫날부터 조정 내일 첫날에 가까운데 여기 20일 그래도 플러스권이었으니까 그죠? 하락 첫날부터 이렇게 땡기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시장 처지면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더 강하게 아마 나올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많았는데 그리고 바이오 종목 비단뿐만 아니라 바닥권에서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들 또 세게 쏟아지고 신용 미수를 쓰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들을 했다면 또 반대 매매가 한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월요일 아침에는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광고 좀 봐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전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